테렴이라고 불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왔습니다. 세계적으로는 코로나19로 숨진 사람이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. 처음 환자가 나온 지 9달 만입니다. 네, 오늘도 중부지방 곳곳에 집중호우가 계속되겠습니다. 이번 집중호우로 현재까지 26명이 숨지거나 실종된 걸로 집계되는데요.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벼랑 끝으로 몰린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습니다. 추경안이 통과됨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은 다음 주 월요일 기초생활수급 대상 가구부터 지급됩니다. 고독감과 우울증 등 소위 코로나 블루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습니다. 할렐루야, 홍희미 권사입니다. 사복음서 필사를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. 오래전 아이들 중고등학교 시절 한창 공부할 때 엄마로서 학교 마치고 오는 아이들을 기다리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 쓴 경험은 있었지만 역시 힘은 들었습니다. 수수감사주일 40일 대행진에 동참하여 성경 쓰기를 마치고 나니 너무나 행복하고 뿌듯했습니다. 이번 기회로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신앙인이 되겠다고 다짐해 봅니다. 감사합니다.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.